힘을 어떤 새끼야? 나들이랑 보통 여자 각시를 달라 바로 날라차게 봅니다. 아나 싸움 잘해요. 아 다들 죄송합니다. 예. 아, 내가 단장을 하던 해야지 진짜. 우리 사장님이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조팔자입니다. 조팔자. 생긴 꼬라지 이래도 저는 여자입니다. 태어날 때부터 도끼를 가운데 정확히 쫙 찢어진 여자. 이거 강조를 해야 돼. 하도 나보고 남자라 그러니까. 여성스럽게 그렇다. 인사하고 공연 시작합시다. 차려! 경례! 봐요. 우리 집구석에 여자 세 명 있어. 여성스럽게 인사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. 그래 한번 할까요? 와 이상한 게 나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. 예쁜 거 부를까요? 그나마 있잖아요. 생긴 꼬라지 이래도 노는 거 보세요. 잘 놉니다. 그저 흔들어 가면서 정말이에요. 예, 보고 재미없으면 가세요. 푸수지도 내가 제일 잘하네. 노래 한 곡 갈까요?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. 그럼요 첫 곡부터 가지마 곡 갑시다. 제가 오늘 목구멍이 상태가 안 좋아서요. 제가 오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오늘 뺀질거리다가 시부라 물건 다 팔고 난 뒤 이제 내가 팔 거 없는데 나왔네. 골치 아프네 이거. 내 돈 먼저 받는 게 좋다고. 그죠? 예. 네. 여기 계시면 물건 다 사셨으니까 안 사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. 물건 다 샀는데 나를 팔지 않아도 꼭 물건 팔아야 죽겠다 하신 분들 돈 만 잔 한 잔 주시면 돼요. 갑시다. 음악 주세요.
그래. 어차피 나는 앵콜 나올 줄 알았거든. 이만큼 노래한데 앵콜 안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. 내가 우리 집 구석에 이런 대접받고 사네요. 직원들은 다 예쁘다고 아까 꽃바구니 봤지요? 꽃바구니가 나는 개박들을 생겼다고 똥꼬치 생겼다 이런 거나 주네. 시골한 놈아 직접 갖다 줘야지. 갖다 넣어놔라. 넣어놔라. 내가요 우리 하전이하고 향기한테 내가 오늘 꽃 때려 보여줘야 되겠어. 왜? 직원들은 꽃바구니라서 TV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. 절대 아닙니다. 오늘 팔자가 죽도 살도 모르고 비록 고작가면 시장 재수없게 생겼던 깡통. 이 깡통, 어? 뭐라카노? 깡통이 예쁜다고 오늘 깡통보다 이게 그 당연한 거 아니오? 내 얼굴이 이거보다 못생기면 난 자살합니다 진짜. 아니 단장님 깡통이 이 깡통요. 네, 이 깡통요. 왜?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. 저 뒤여자를 이제 코를 납작이면 매마다 야 니는 얼굴도 못생겨 이런 것도 안 맞지 매마다 놀려요. 니는 니 돈통도 니는 이런 거지 그러거든요. 내가 오늘 어떻다는 걸 나 보여주겠어. 봐요 노래 한 곡 타기 전에 딱 2만원 나오잖아.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저는요 반원짜리도 잘 받지만 5만원짜리도 잘 받아요. 5만원짜리를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. 없어요. 그죠? 여기 계신 분들 앵콜이 나왔으니까 말지 못해서 한국 또 해야 되겠네 내가. 에? 한국 또 갑시다. 아 이 시골을 내가 노래할 때 잊어먹네. 그 갑시다. 내 나이가 어때서? 아 오늘은 세상에 나오란 물에서 안 나오고 밑바닥 발바닥에서 물만 나서 사람 미치게 노래 맨만 먹고 해야 되겠다. 노래 준비돼 있는겨? 됐나? 오 경상도 사람은요 반말해야 된다. 왜 나도 부산 가시나 하거든요. 나 부산 용도 청학동입니다. 혹시 부산 용도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. 이놈의 새끼들 한국 사람들 하면서 부산 용도에 살다고 뻥치고 있네. 부산 용도는 아니 저거 말이 저거 어? 뭐라? 아 부산에 살고 있다고 니 언제 내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고. 오빠는 뭐? 영도 어딘데? 시성도 매나무 약국인데. 아이고 혹시 영도의상 아세요? 영도의상 아세요? 그 영도의상 2학년 대학 가면 가신 아닙니까? 하필 우리 학교 동네에서 왔네. 갑시다. 내 나이가 어때서요? 요거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. 근데요 제발요 내가 전국 가면서 항상 그래요. 부산 용대에서 오시면 손들어요. 근데 쪽팔립니다. 왠지 아세요? 죄다 나처럼 다 못생겼거든. 왜 오빠 쪽팔려? 괜찮아. 이 양 어차피 손든 순간 쪽 다 팔린 거예요. 네. 네. 아가씨 네, 잠깐 아니 잠깐만요. 예, 네, 잠깐만요. 아니, 나오라 소리 아니고 거기서 제 말 들으세요. 네. 저 5만원 누구 준 거예요? 왜요? 아, 지금 공연 내가 하고 있는데. 와, 뭐 또 열받네. 봐, 아가씨! 내 이런 여자야 바보. 에이 선글라스 보고 가봐봐. 보이냐? 어 이거 안 맥히네 이거. 누구들은 밤에 돌아다니면 나한테 죽는다. 나도 5만원 받으면 되지 뭐 국가이고 안 그래요? 여기 계시는데 1000원치 받아도 내가 5만원 넘어가겠다. 아니야 고마워요 그래도 어쩌든가. 에 감사해요. 욕 들어먹고 참말로 좋게 똑바로 살겠다. 가자 음악 주세요.
나가해. 내가 누구라고요?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네. 근데 언니 누가 주셨어 근데? 아 언니 왜 이런 거 자꾸 주고 그러세요? 아까 그 언니 2만 원인데 언니 돈 없는가 봐 말 안만 주고. 언니 너무 고마워요. 농담이에요. 어머나 감사합니다. 예, 이렇게 큰 돈을 드시고 저는 홈수를 좋아하는데 만 원 더 주시던가 만 원을 두고 가시던가. 아니 주라 소리는 아닌데 뭐 고마워요. 아니 당연히 수고해야죠. 여기 계신데 연맹이라면 언니 감사합니다. 야 이거 괜찮네. 노래 한 곡이 3만원씩 5만원씩 나오니까 혹시 각설 하고 싶으시면 손 들어봐요. 나 하기 싫어. 아저씨 근데요 조건이 있습니다. 뭐야 거기서 근데 생기꾸라지 왜 그래요? 진짜 오빠나 내가 재수없게 생겼다. 이렇게 둘이 살면 애기 놈아 참 작품 지겨지겠다. 그치? 오빠 나 안 받았는데. 고맙습니다. 신경 쓰지 마세요. 예, 반장님 진짜 양심도 없다. 치지도 않았고 그 돈 달라고 돈 주량 빨리 봐주세요. 자주시 아니네. 저런 자리도 어때요? 주신 분도 많은데 감사합니다 했어요 반장님. 야 우리 회장님 협회장님 완전히 진짜 오빠 그래도 고마워요. 예, 그래도 반장님 기생을 줬네. 저 자주자도 못 받았으면 좀 빨리 보냈는데. 예? 이번에 메들리로 제가 한번 올려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다 아 딱 이 아저씨 사람 미치게 만드네. 한꺼번에 주도가 지금 찍어 왔어요. 저 용가라 용가리 제가 이거 뭐 뭐라는 줄 압니까? 그야말로 우리들은 존도 아니네. 오빠야 5만짜리 하나 안 얻어만 용가라 좋겠다. 그가지 여자 사먹어. 메들리를 하고 이제 난다부터 시작해서 팔자가 여기서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덤블리. 왜 오늘은 물 좋잖아. 오늘 보여줘도 되지. 오늘은 브레이크 댄스 덤블리 잘하는 게 뭐 있지? 아 섹시 웨이브 댄스 내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여줍니다. 그리고 마이크 잭슨 브레이크 댄스가 마이크 잭슨 탁탁 튀기는 춤 있어. 네. 그리고 내가 백구드 싣고 공연하는 거 다 한번 보여드릴게. 다 보고 가 있어. 메들리로 고마 세리 조지시다. 그 메들리 내가 신청했어? 안 했어? 그 뭐 그거 저 자기야 메들리죠. 응. 메들리로 고마 쓰리 쫀쫀 봅시다 음악 가자.
육바는 그냥 돈 달라고 안 돼요. 항상 궁둥이를 들이대야 돼. 궁둥이를 들일 때마다 만 원짜리 아저씨 꾹꾹꾹 나오더라 이 말이야. 오빠 자꾸 돈 끓이지 마요. 돈 얼마 없고. 어머나 오빠 혹시 내 밤에 들은겨? 나 있잖아 여기 계시면 나 얼굴이. 오빠 잠깐만요 잠깐만요. 자꾸 쳐서 내 부르는데 내가 이쁜 걸 내가 보여줄게. 내 본 얼굴을 뭐? 너는 왜 언니야 왜 그러노? 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. 근데 온 김에 누가 더 주신 분 없어요?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 하자님이 주둥아리 그리고 호랑이도 엄청 크고 다니네. 야 그게 이미 다 듣는다. 호랑이하고 진짜 오체통이. 아이고 저 CD에요. 좋아요. CD 파는 거 아닙니다. 자꾸 나보고 못생겼다는데요. 조판자가 이번 3월 때는 머리 잘랐어요. 머리 길었을 때 화장한 모습 보여줄게요. 다시는 보지 마. 못생겼어 어때요? 보기라 보고 얘기해라. 오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이게 제 본 얼굴입니다.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꾸며야 됩니다. 와 뒤에 있는 것도 궁금하는겨. 사서 보세요. 사서 내 찍는구요. 이거 찍는구요. 오빠 내가 이렇게 예뻐요. 아니 아니 내가 그냥 드리려고 가졌어요. 근데 저 꿀바라실게 진짜 나한테 10만이나 쓰셨는데 시구라 배꼽 다 닦아주네. 됐어요? 혼자 사세요? 그러면 누가고? 어디 있어요? 버들이 진짜 지구석 잘 돌아간다. 한쪽에 다. 어차피 버들이는 배 많기 때문에 그거 안 가도 돼. 아 집사람은 거기 오빠나 나? 뭐라 뭐라 밥이 어떻노? 뭐라 나도 좋다. 팔자 기분 좋아졌어.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노래 딱 한 곡만 더 하고 이제 복장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. 하전에 나보는 시기 지금 타임을 너무 잘 맞는 건데 이것도 해놓고 그래. 그럼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? 대구두. 아, 나 진짜 옷 벗고 싶은데요. 하전에 옷 한 번 보면 배 죽여버린다 그랬어요. 왠 줄 아세요? 왠 줄 아세요? 겨드랑이 털대고 아니 나는요 좀 이상한가 봐. 한쪽에는 턱이 없는데 한쪽에 턱이 많이 나더라고. 엄마는 와 그래 못생긴다 이쁘기나. 그리고 못생긴 얼굴에 뭘 믿고 화장하라고 났노. 참 착각 속에 산다. 착각 속에 살아. 뭔 생각이도. 혹시 약 많이 드셨죠? 예, 이빨이 돼있죠? 예, 그러니까 그러지 저 자신감 나오지. 그러면 노란밭 주임은 사나이 갑시다. 노란밭이 저 젊은 총각 나는 반추로 베이지색인데 젊은 총각 반추 뭐 입었노? 어? 빨간색 정년적인 빨간색. 와, 언니 니가 웃노? 언니 뭐 언니는 빨간색 뭐 입었노? 아니 반추 뭐 입었노? 뭐 찢어진 거 입었다고? 찢어진 말을 누가 해도 내가 다 알아들을 거야. 내가 참 한장에서 말을 못하고 갑시다. 노란 반추면 사나이 음악 이제 큐 안 남겨. 음악
감사합니다. 뭘 적어서 재촉이요? 아, 저 내가 아까 졸업할 때 돈 줘서 꽂혀서 그랬는데 혹시 천자리 관자를 바꿔주실 분 없어요? 아니 이유는 없다 치고 저거 있다 우선 말 안 받고 제 견 자제분이 좀 놔주시겠어요? 어 고마워 형님. 그러게 직구석을 포기하셨구나. 네 감사합니다. 혹시 온 김에 이거 천자로 만자를 바꿔주실 분 없어요? 그럼 나한테 9,000원만 쓰는 건데. 어 아이고 혹시 내 여당고 남자기 물어보는 오빠야 아닌겨? 맞지요? 내가 이걸 내가 여장과 남자가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여기 1번 여기 2번. 아니 손 대지 말고 얘기하자. 1번 2번 2번? 잘못하면 물리는데. 그럼 뭐 얼굴도 안 좋고 아 뭐가 좋나. 그래 좋다. 3번 군대기. 자 내 착각이 슬픔만 너의 왕 혼자 몰래
Yeah.
뜨거워. 폭 잡고 준비합시다 이제. 내 눈을 감고 있어. 아니 흔들어. 그럼 대가리 앉는데 눈뜨고 어지러우니까 나도 살아야 될까 이거. 나 시발시발하는 거 오늘 진짜. 뭐요? 아니 내 시발이라고. 아 개시발아 누굴 욕 못하더니 18 19 20 나 욕할 줄 몰라요. 어떻게 왕관도 손님한테 욕을 해요. 오빠야 저한테 욕 안 했어요? 네. 이제 잠을 한번 칩시다. 진짜 잘생겼네. 공필은 빠져. 상태 안 된다. 어디서 나하고 보기를 봤는데 그죠? 작년에 같이 잤더라고 반가. 뭐야? 가까이서 볼 때 정말 그래 잘했어. 자, 장구 한번 칩시다. 당연한 거 아니야? 나 혼자 치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 나가서 우리 식구들끼리 여러분께 단타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개고생 한 거 나 혼자 오서 단타 치고 난 뒤에 앵콜 나오고 함성 지르고 박수 주시면 우리 테마 예술단 전부 나와서 여러분께 단타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. 제발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셨죠? 감사합니다. 그러기 전에 팔자가요 물건 하나 손들어 갑시다. 불만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. 안 사셔도 돼요. 오늘 손님이 하루 종일 봤는데 물건이 안 나왔거든요. 그래서 물건 안 사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공인하는 거 싹 다 보고 가세요. 제 말이 알아들었다 하신 분 박수 주세요. 소리를 안 들려.